자, 여러분, 이제 막판 3일 기선 제압 시간. 오늘은 선사부터 고려까지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에 걸쳐서 고려시대까지 핵심 키워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거기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내용 설명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정도의 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준비하시면 그렇게 사실 모든 내용을 알아야지만 점수를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배운 키워드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보니까 어떤 시대를 묻는 건데 새로운 도구를 사용했다고 나오죠.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제 아하, 신석기구나. 자, 이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가 또 사진까지 나왔죠. 제가 이미지를 보라 그랬는데 자, 이게 뭐예요? 바로 가락바퀴. 항상 가락바퀴를 볼때 평면적인 그림만 봤어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근데 얘가 입체적이네요.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걸로 보이지만 그냥 보통 이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측면에서 보면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무를 끼워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이 나무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실을 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락바퀴입니다. 그 얘는 뭐예요? 갈판. 돌로 만든 갈판에다가 거기에 갈돌이 있는 거죠. 얘가 신석기 시대 유물에서 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거는 잡곡류를 이렇게 밀면 껍질이 벗겨지거나 으깨지는 거죠. 이런 용도. 그래서 가락바퀴와 그다음에 가락바퀴 나오면 제가 짝꿍으로 나오는 애가 뼈바늘이라 그랬어요. 옷과 그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뼈바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갈판과 갈돌. 신석시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그러면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죠. 만약에 신석기 시대라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신석기 시대라면. 움집에서 살아야죠, 움집.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 자, 고인돌. 요거는 지배층의 무덤이기 때문에 청동기입니다. 그럼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까지는 아직 무덤에 관해서는 뭐 딱히 얘기하는 건 없는데, 이 신석기 시대 무덤은 아니지만, 사람의 시신을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으로 눕혀서 묻었다라고 하는 매장 방식으로는, 동침, 앙화, 신전장이라는 매장의 형태는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 한능검에서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몰라도 되고, 근데 무덤에 대해서는 청동기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청동기 시대 고인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청동기 시대는 돌널 무덤, 그 다음에 뭐 돌무지 무덤, 요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의 무덤입니다. 만약에 철기 시대라면 널무덤, 동무덤 이런 게 있겠죠. 널무덤, 동무덤. 자, 그다음에 세형동검 제작했다. 요거는 동검이지만 철기 시대의 독자적 청동기라 그랬죠. 그럼 빗살무늬 토기 오케이. 자, 무슨 무늬 들어가니까 빗살무늬도 있고 덧무늬 토기라는 것도 있고 눌러 찍기 무늬 토기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또는 뭐 민무늬 토기 중에 원래 민무늬는 청동기 이후인데 신석기 시대도 가끔 민무늬가 나오거든요. 신석기 시대 뭐 이른 민무늬 토기라는 게 있기도 있습니다만 무슨 무늬가 들어가면 신석기다. 자, 철제 농기구는 당연히 철기 시대가 돼야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만 해도 청동제 농기구가 없기 때문에 나무나 돌을 쓰거든요. 정답은 그래도 가볍게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동쪽에 패소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아, 위만조선. 그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준왕을 쫓아낼 거 아닙니까? 위만은 서쪽 변경에 거주하다가 중국 망명자를 거두어 자, 어디에 범병이 되겠다고 얘기했다? 고조선의 범병. 그러니까 고조선을 외곽에서 막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준왕이 땅을 주니까 나중에 배신하고 결국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가에는 지금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삼회의는 백제 아닙니까?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귀족회의. 고구려가 뭐죠? 고구려는 제가회의. 그죠? 고구려는 제가회의. 그 다음에 신라라면 화백회의죠. 고구려는 정삼회의. 이 중에 이제 만장일치제는 화백회의예요. 자,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도 신라입니다. 신라의 이제 왕명이 어떻게 바뀌어 오냐면요. 원래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거서간. 박혁거세는 거서간이었거든요. 이대왕이 남해왕인데 남해왕이 차차웅이라는 왕명을 썼어요. 차차웅. 그 다음에 3대가 유리인데 이 유리가 이사금을 씁니다. 이사금.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군장이라는 뜻의 마리깐을 뇌물부터 쓰는 거죠. 그나마 마리깐 정도가 되면 조금 이제 정치적인 지배자의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지증왕이 왕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이죠. 이렇게 변화가 돼요. 되게 웃겨요, 얘네들은. 일찍부터 왕이라는 명칭을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다스리는 사출도. 뭐 사출도 부여 아닙니까? 부여? 맞죠? 연맹왕국의 특징을 보여준다. 자, 진대법은 뭐예요? 진대법은 고구려죠. 진대법, 고구려. 고구려 무슨 왕이었죠? 고국, 누구? 천왕, 원왕? 고국, 천왕. 아셨죠? 을파서의 권위로. 번금팔조, 이른바 팔조법. 자, 전해지는 건 뭐가 있다? 팔조법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그 다음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이게 한서 지리지에 나옵니다. 팔조법. 정답 5번입니다. 고조선 관련해서. 3번 문제입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본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립니다. 건국 설화를 보면 자 이런 거죠. 주몽이 해모수와 하백의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유화가 해모수와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해모수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물속에 있는데 괴물이 산다. 그래서 부여에 금화왕이 그물을 던져서 이 괴물을 건져보니 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갖다 버려라 그랬는데 알을 동물들이 해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니까 결국 어머니한테 줍니다. 유학의 알을 품었더니 주몽이 태어났죠. 주몽이 활 잘 쏘는 사람이에요. 활. 그래서 주몽을 시기 질투합니다. 누가? 금화왕의 아들 대소왕자 등등이 시기 질투하죠. 결국 주몽이 떠나오죠. 떠나와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비류와 온조를 낳았는데 예전에 고구려에서 이미 아이를 갖고 있었거든요. 부인이. 그 아이가 찾아와요. 유리가. 유리가 오니까 비류와 온조가 떠나갑니다. 비류가 미추홀에 가고 온조가 하나 미래성에 갔다는 거야. 근데 비류가 결국은 온조에게 통합이 되죠. 그래서 온조가 백제를 공격한 거죠. 이렇게 되면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그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가는 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백제가 여러분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잖아요.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입니다. 부여씨. 됐죠? 그럼 부여 한번 보겠습니다. 딱 봐도 일책십법 사출도 다 나왔잖아요. 그럼 딱 부여죠. 그쵸? 신성구역인 소도를 두었다? 소도? 소도 어디 있었죠? 재정분리사회. 삼한. 재정분리사회. 삼한에서 보던 겁니다. 맞죠? 영고라는 제천행사. 오케이. 12월. 수렵사회 전통. 맞죠? 만약에 고구려면 동맹 10월에. 동해면 10월에 무천. 만약에 삼한이면 5월에 씨 뿌리고 한 번. 10월에 추수하고 한 번. 맞죠? 소리는 날 계절제 있는 겁니다. 옥조 쪽엔 안 나오고요. 민며느리제 옥조. 민며느리제 옥조. 서옥제 고구려. 형사치두제 부여 고구려. 조계혼 동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책화. 이건 되게 특이한 건데 동해 지역에 있는 겁니다. 부족 간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나 말로 갚는다. 자, 목지국을 비롯한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삼한인데 만이 54개의 소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안이 12개의 소국들로 되어 있어요. 변안이 12개의 소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 마한에 이제 목지국이 있는데, 이 목지국이 전체를 이제 영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목지국을 몰아내는 게 여기서 나온 백제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뭐 사로국이 신라로 가는 거고, 변한에 구야국이 가야로 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사만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 찾아보니까 어떤 나라인지 특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답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인데요. 가, 나 사이의 시기입니다. 살수에 이르러 수의 군대가 반쯤 건너자 을지문덕이 군사를 보내 후군을 공격하였다. 우드니 장군 신생을 죽이니 수의 군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국군의 장수와 병졸이 도망쳐 돌아갔다. 그 유명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 관한 얘기네요. 살수대첩은 수나라의 침략을 격퇴하는 겁니다. 자, 수나라 군대가 100만이 넘게 출발해갖고 요동에 대기하고 30만을 추려서 별동대가 들어온 겁니다. 자, 깊숙이 들어왔다가 평양성 근처까지 왔다가 속았다는 걸 알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살수, 청천강을 건널 때 이제 위에 뚝을 막아놨다가 물을 방류했던 얘기인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어릴 땐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뚝을 만들어서 물을 방류하니까 물이 다 쓸어버렸다. 그래서 뭐 우리 김부식의 책에 보면 요동을 출발할 때 30만 5천이었는데 돌아간 군사가 2,700밖에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살수를 막아놨다가 물을 방류하더라도 사람을 뭐 쓸어내려갈 만큼은 아닌데,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여름철 장마철 같은데 어디 하천 같은 데 놀러 가면 강이나 한 무릎 정도만 물이 흘러도요, 걸어가는데 속도가 어떻죠? 굉장히 느려져요. 허리 정도 차면요, 어기적 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군사들이 그렇게 강을 도하할 때, 만약에 친다, 화살 쏜다, 막 친다. 그러면 기동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쓰려서 사람이 바다로 다 빠져나갔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의 물 유속만 유지돼도 사람은 건너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소나라 군대가 여기서 끝장이 난 겁니다. 이게 살수대첩이죠. 단군과 함께 평양성을 포위했다. 고구려 왕은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연남산이 누구냐면 연개소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이었던 연남생을 당나라로 이제 연남생하고 연남산, 연남건 이런 애들 네 분인데, 남생이가 자기가 이끄는 무리들과 함께 당으로 투항을 해버렸고, 그 동생인 연남산, 연남건 등이 일단 당을 맞서 싸우는 거죠. 자, 이에 영공은 보장한 뭐 항복을 했다. 그래서 영공은 보장한과 왕자 복남 덕남 대신 등 20만을 이끌고 당으로 돌아갔다. 항복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고구려의 멸망이네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안승기 신라의 보덕국 왕이 되었다. 고구려 부흥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멸망 후 아닐까요? 그러면 안승이 권모잠과 함께 부흥운동을 해요. 그래서 권모잠이라는 사람이 안승을 670년에 고구려 왕으로 이제 즉위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내분이 일어나서 안승이 권모잠을 죽여요. 그래서 신라 땅인 지금 익산, 금마저로 도주를 해오니까 신라왕, 문무왕이 안승이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니 얘를 왕으로 만들어서 보덕국을 만들어주면 고구려 유민들을 끌어들여서 나당전쟁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보덕국 왕의 책봉이 된 것이 674년인데, 이거를 연도를 모르더라도 최소한 고구려가 멸망을 해야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건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이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했고 역도, 이거는 지금 4세기 때 얘기 아닙니까? 서안평을 공격해서 요동에, 서안평을 점령한 게 311년이고, 그리고 낙랑군을 축출한 게 313년입니다. 대방군을 축출한 게 314년인데, 연도 몰라도 미천왕이면 한참 전 얘기죠.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이건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영락 10년 광개토대왕은 비문에 보면 서기 400년이라고 나옵니다. 광개토대왕 자체가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있는 왕이에요. 이것도 한참 전 얘기죠. 연개소문의 정변이 뭐라 그랬어요? 자, 영량왕 다음에 영유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618년에. 자, 그리고 보장왕으로 바뀌어서 보장왕 때가 마지막 왕인데, 이 영유왕 때, 영유왕이 당에 대해서 약간 온건한 노선이고, 연개소문은 천리장성 축조를 주도하면서 강경파란 말이죠. 그 대립 가운데 영유왕이 연개소문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연개소문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자, 연개소문의 정변.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642년. 맞죠? 이게 의자왕이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 신라의 성을 함락할 때랑 같은 연도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영계소문의 정변이 들어가면 되고, 그러고 장수왕이 한성을 점령시킨 것은 475년인데, 역시 장수왕식이면 이전이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딱 보니까 뭐 유물을 찾아야 돼요. 백제 거고 능산이 절토다. 능산리면 어딜까요? 여러분, 이게 공주면 송산리가 나와요. 그리고 부여면 능산리가 나옵니다. 삽입시대. 능산리. 여기서 나왔고, 의례에 사용한 걸로 보이고, 도교와 불교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표현되었다. 불교에서 향을 피우는 향로인데, 생긴 게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묘사한 그 향로. 백제 금동 대향로죠. 이게 90년대 초반에 주차장 공사하다가 탁 포크레인이 폈는데,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능산리 고분금 주차장 공사하다가. 대단한 거죠. 자, 금동대학로. 백제 금동대학로. 뛰어난 세공 기술로도 유명하지만 도교적인 성격이 있는 문화유산이다. 됐죠? 그럼 금동대학로 찾으면 돼요. 정답 1번이죠. 1번. 요게 정답이고요.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묘사한 거다. 자, 이거는 가야 거예요. 기마 인물이야. 사람이 말을 타고 있죠. 사람이 말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마 인물이형 뿔잔인데 이게 가야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마 인물이형 토기가 신라도 있어요. 신라 거는 조금 더 이제 좀 웅장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돌로 만든 무덤을 지키는 석수죠. 뭐 보통 이제 진묘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무령왕릉이고. 자, 이건 발해의 돌사자상입니다. 돌사자상. 이건 발해 거예요. 발해. 어디서 나왔죠? 정해공주묘에서 나왔습니다. 정해공주묘. 이건 신라의 이제 금관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어느 무덤에서 나왔는지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 금관은 황남대총에서 나왔어요. 황남대총에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신라의 금관입니다. 됐죠?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밑줄 긋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사진은 경상북도 고령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 나라. 자, 고령 나왔어요. 제가 김해면 금강가야, 고령이면 대가야라 그랬습니다. 자, 지산동 고분도 나왔죠. 자, 순장의 흔적도 있다 나왔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고령에, 자, 지산동 고분군, 그쵸? 그럼 이건 대가야입니다. 됐죠? 만약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하면 금강가야. 자, 보겠습니다. 대가야와 관련해서. 진왕 때 신라에 복속된 거는 맞아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거는 백제나 고구려 얘기죠. 자,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이건 고구려에서 제가 꼭 기억하라고 그랬던 거고, 진대법도 고구려가 되겠죠. 자,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한 건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백제와 고구려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야가 멸망한 것은 신라 법흥왕 때 532년에 금강가의 왕, 구의 왕이 식구들 데리고 그냥 투항한 거예요. 그 다음에 562년에 대가야는 어떤 좀 흐름이 있냐면, 원래 대가야와 신라의 법흥왕이 결혼 동맹을 522년에 체결했는데, 결혼 동맹을 체결한 다음에 신라가 금강가야를 흡수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야의 연맹의 맹주였던 대가야로서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금강가야를 먹었어? 그래서 대가야가 그때 백제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왕이 진흥왕한테 배신당하고 관산성 전투를 할 때, 그때 대가야가 백제랑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관산성에서 이제 백제가 패하잖아요. 가야도 미움을 샀겠죠? 그래서 진흥왕이 562년에
대가야를 침공해서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562년에 가야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가야계들은 신라로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뭐 가야금을 만든 우룩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밑줄 근 왕의 업적. 자, 새로울 신자 썼고 뻗어나간다라는 라자를 썼어요. 신라. 자, 그리고 보니까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오케이. 사로나 사라라고 불리던 것을 신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리깐이라고 불리던 왕호를 왕호로 바꿨다. 그럼 뭐죠? 지중왕입니다. 지중왕. 맞죠? 그럼 지중왕의 업적은 요거 말고 뭐가 있냐? 자, 우상국을 정벌한 게 있겠고요. 우경을 장려한 게 있을 것이고, 자, 순장을 금지한 게 있을 것이고요. 동시와 감독기관인 동시전을 설치한 것도 있을 거고요. 맞죠? 지중왕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더 좀 세밀한 것들이 지중왕이 몇 개 더 있는데, 한능검에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중에서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2번이 답이 되죠. 그러면 병나여 율대불상 금연하세요는 제가 퍼프강이라 그랬고요. 병나여 병부, 율대불상, 율령반포, 대가야랑 결혼동맹, 불교공인, 상대 등 설치, 금연하세요. 금강가야 복속, 연호사용. 그거는. 자, 그러면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진흥왕이 될 것이고, 자, 국학을 설립한 것은 통일 이후의 신문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국학의 공자와 제자들의 화상, 초상을 모셔다 놓고 제사를 모셨다. 그러면 성도강이에요. 성도강. 그리고 국학을 태학감으로 바꾸고 박사와 조교를 설치했다. 그러면 경덕왕이에요. 아셨죠? 자,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했다. 선덕여왕인데, 선덕여왕은 황룡사 구축 목탑 말고 불교 관련 건축이 꽤 있어요. 분황사 만들고요. 분황사 모전석탑 만들고요. 영묘사 만들고요. 특히 천문관측 기구인 첨성대를 만든 것도 선덕여왕 때 아셔야 돼요. 됐죠? 제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 핵심 개념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두시면 여러분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이것은 가의 중대성에서 일본의 태정관에 보낸 외교문서입니다. 정당성의 좌윤, 화보견 등 주요 사신단의 명단과 두 나라의 우호를 돈독히 하자라는 내용이 있대요. 자, 그러면 오호, 정당성이라는 기구가 나왔어. 정당성, 뭐 선조성, 뭐 중대성, 뭐 이런 애들이 있네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럼 이게 뭐예요? 발해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부가 있죠. 삼성 육부. 정당성의 장관을 대내상이라 그래요. 됐죠? 그러면 아, 이건 발해네. 발해네. 됐습니까? 발해. 자, 그럼 발해라는 거를 요걸 가지고 정당성,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용어들, 대내상, 뭐 이런 용어를 가지고, 그리고 일본과의 특히 수교. 일본과 잘 지내거든요. 대체로. 대체로 잘 지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했다. 이거는 고려 3대 왕이었던 정종이었죠. 정종이 광군을 편성한 것은 뭐다? 거란이 요를 세우니까 거란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주자감을 설치했다 그랬는데 이게 일단 답인데, 신라라면 국자감이, 신라라면 국학이죠. 신라는 국학이고 발해는 주자감인데, 이게 당나라가 국자감이거든요. 고려는 국자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자, 다시 만약에 국학을, 국립교육기관이 국학이다 그러면 신라고, 그죠? 그 다음에 주자감이라고 하면 발해고, 만약에 국자감이라고 하면 고려죠. 고려도 후기에는 뭐 바뀌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성균관인 거죠.
이게 중앙교육기관이에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골품제를 마련하였다. 골품제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맞는데 왕족은 선골과 진골로 구분하고 통일 뭐 이후에 이제 선골 없어지지만 그 다음에 귀족들을 6두품, 5두품, 4두품 등등으로 구분하는데 1에서 3두품은 평민화 돼버려요. 근데 6두품이 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게 6관등 아찬입니다. 5관등은요 10관등 대나마까지밖에 못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4두품은 12관등 대사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이거 외에 일상생활 자체도 다 규제를 해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뭐다? 신라. 그렇죠? 신라. 다음 구주오소경의 지방행정제도. 이것도 통일신라. 맞죠? 구주오소경.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그러면 이게 백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백제. 고구려는 이제 오부 출신의 귀족들, 왕족과. 자, 그렇다면 발해는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신라의 왕족의 후예다. 그래서 송악을 도읍으로 나라를 세웠다. 송악, 오케이. 광평성이라는 기구를 포함한 뭐 관등제나 관직체계를 갖고 있고요. 자신이 미륵이라고 주장하면서 폭정을 하죠. 내가 살아있는 미륵이다.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미륵이라는 말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미륵과 함께 다니는 청광보살하고 신광보살이 있는데 자기 자식들을 청광, 신광이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근데 점점 그렇게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죠?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죠. 이른바 관심법. 딱 쳐다보면서. 너 지금 욕심을 품었구나. 억울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이 너 욕심을 품었구나. 그냥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인정하자.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왜? 욕심을 품었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있었겠습니까? 왕건도 그렇게 죽일 뻔하고 자기 부인도 그래서 죽이고 폭정을 일삼으니까 결국은 궁의 부하들이 왕건을 설득해서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가 918년에 건국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궁예. 궁예. 자, 궁예가 후 고구려를 세웠어요. 그죠? 901년입니다. 수도는 송악. 그러니까 이게 세울 때부터 왕건의 집안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거죠. 특히 얘네들의 해군력이 후백제로 돌아가서 나주를 점령하고 제가 태조가 장하왕후 만난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름을 바꿔요. 후 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꿉니다. 마진. 그러면서 갑자기 연호를 써요. 연호를. 무태라고 하는 연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또 뭐하냐면 송악으로 천도를 해요. 송악 천도래. 송악이라고 써놓고 제가 무슨 소리라는 거죠? 송악에서 이제 철원으로 천도를 해야죠. 철원으로 딱 천도를 하더니 연호를 또 성책이라는 걸 또 써요. 성책. 그리고 나라 이름을 또 뭐로 바꾸냐? 급기야는 태봉이라고 바꿔요. 태봉이라고. 그리고 연호를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만세 한번 외칩시다. 수덕만세. 이게 연호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호를 뭐 정계로 바꾸기도 합니다. 바꾸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를 모두 알아야 될 건 아니고 사실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마진 바뀐 거랑 철원 천도랑 그 다음에 태봉으로 바뀐 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연호는 잘 안 물어봐요. 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 왕건한테 당했다. 궁예가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건 신라 왕들의 그 부석사에 있는 화상들을 너무나 어떻게 돼? 칼로 막 훼손했던 그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일단 궁예와 맞는 거 찾아보면 마진이란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한 게 맞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태어났어요. 무태. 그다음에 철원 천도하고 성 쌓았어. 성책. 오케이? 그다음에 태봉 클 때 쳐서 기분 좋아. 업됐어. 수덕 만세. 오케이? 이렇게 이제 연호가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후당 5월에 사신을 보낸 거.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후백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후고구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후백제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신라죠. 중국이 원래가 당나라였는데 당나라가 망해요. 그럼 송나라가 들어설 때까지 여기 좀 혼란기가 있어요. 여기에 다섯 개의 나라가
난립을 하고 여기에 10개의 나라가 난립하는데 이 나라 중에 이제 후당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죠. 후당이랑 얘네랑 이제 적대적이니까 이 후당이랑은 누가? 백제가 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국 중에 오월이라는 나라가 또 이렇게 친했던 거죠. 그래서 후당과 오월하고는 백제는 후백제는 친한데 후국으로는 안 친했다. 후당하고 그렇게 그냥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고려로 항복한 사람 바로 견훤이었죠. 자,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거는 신라의 문무왕입니다. 무열왕 때 중앙의 감찰기구인 사정부, 문무왕 때 외사정입니다. 청해진, 아 이건 신라잖아요. 그렇죠? 신라, 흥덕왕 때. 통일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가 설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죠? 5번이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인데 이게 평양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대여를 해줬대요. 대형 침이 그 기와장 맨 위에 기와지붕 맨 위에 기와장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처마에. 자, 침인데 그럼 이거 딱 보니까 상경용총부에서 출토되었다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 발해 아니에요? 발해 수도가 원래 동무산이었는데 문왕이 중경현덕부 상경용총부, 동경용원부로 옮겼다가 나중에 5대 성왕 때 상경용총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5대 성왕은 10대 그 해동성국 선왕하고 다른 사람인데 어쨌든 상경용총부가 주로 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럼 발해죠 발해. 오케이 발해. 그러면 노급 폐지를 명하는 국왕은 통일신라의 신무랑입니다. 노급의 부활은 경동왕이고 백강전투에 참여하는 외이수군 이건 역시 뭐겠어? 백강전투면. 역시 신라가 아직 통일을 완전히 하기 전에 문무왕 때가 되겠죠? 663년이니까. 661년에 문무왕이 즉위하거든요. 청해진. 아, 이것도 신라인데요. 그죠? 통일신라. 흥덕왕 때 이후로 청해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2 담론은 백제 무령왕이잖아요. 무령왕 때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파견하는 거다. 자, 솔빈부, 15부 중에 솔빈부의 특산물인 말이 주요한 수출품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해의 내용을 찾아보면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좀 자세히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토대로 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시대와 이제 근대사 일부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3일 작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선과 이제 근대사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문제도 이제 문제가 많아져요. 문제 개수가 누적이다 보니까 점점 많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갖고 계신 기출문제집을 다시 시간이 오래 지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면 해커스 기출문제집 풀어보시면 정말로 바로 내용이 안정적으로 강화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